그런데 효수에게 효소가 없다면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효소액을 먹고 건강이 회복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 나비가 있었습니다. 거의 만취됐어요. 그 이후에 뭐 17년 이상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효소는 없어도 인체에 유익한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효소액에 대한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수업을 듣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효소 제조사 수업입니다. 혹시 관계자들은 효소액에 효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효소 음료 음료하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발효 액기스야. 발효 추출물이 맞는 거예요. 인삼을 농약을 많이 준 걸 발효시키면 농약 성분이 하나도 없어져. 그 발효되는 과정에 다 분해가 되고 다른 물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거기 유효 성분이 많이 있고. 그래야만이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효소는 없지만 발효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발효되면서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유익한 성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 설탕이랑 제조랑 1대1로 담그시는 거예요? 얼핏 보더라도 설탕량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효소에게 발효가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이잖아요. 고추장이나 된장처럼 그냥 콩으로 먹었을 때부터 발효를 시켜서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